어이 무섭다. 무섭다 again. 무섭다. 또 are you waiting here?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늘 사람 되게 없네요. 오늘 색이 많이 없네. 사람이 많이 없네. 어? 'Cause someone add now for us, so or if they didn't add now anything, just call here. And if they didn't add now anything, have to leave. They said that. Because too late? No, because it's they didn't add now about visa for the corona yet, you know. 지금 비자 연장하러 왔었는데 그 지금 비자 어떻게 될지 지금 오늘 안 된답니다. 네, 월요일날 다시 오래요. 월요일날 되면 비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아직 확정을 안 냈답니다. 아이고, 떠이가 또 이민국 갔다 온 다음에 기분이 급 다운됐어요, 떠이가. 떠이, why cry? I thinking you're gonna go back. Don't say. Oh, you wanna it? Oh, 떠이 진짜 눈물을. 떠이. 지금 또 이민국 왔습니다. 원래 저번 주 금요일날 비자 신청이 되는 게 정상인데 10월달에 원래 이민국 마지막으로 왔을 때 임시 비자 연장 내년까지 된다 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할 수가 없게 이 정책이 그냥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 좀 다음 계획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준비할 텐데 갑자기 이러니까 와 정말 난감한 기다. 그리고 집도 지금 방금 전에 렌트 했잖아요. 차도 재계약했거든요. 렌트. 네 이것도 복잡하고 또 제가 돌아가면 떠이는 또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떠이가 한국으로 오면 좋은데 이게 바로 안 됩니다. 이게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할 것도 워낙 많고 제가 태국으로 다시 온다 하더라도 비자가 30일밖에 안 나오거든요. 와. Next year is a new corona is coming. I think they're gonna close the country again. I mean, you cannot come in, I cannot go out.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번에 왔을 때 외국인이 없었는데 아, 오늘도 외국인 없는데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와, 진짜 큰일 났네. 아이 바라봐요, 와, 진짜 it's almost right. Yes, but they said it's the only last time. 2 months more, only last time. And January, you have to find the flight to go back from here. They said to me like. 와, 그러니까 어설프게 비자 연장이 조금 더 빨리 끝났으면 저기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29일 날, 요때 조금 변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 한번 조금 기회를 더 주려고 이제 연장 한 번만 더 기회 준대요. But actually it's perfect time for us because it's a January. We also thinking to go somewhere, right? It's good because we have two months to thinking months. Next plan. Yes. 와, 그러니까 시간 벌어서 다행이야. 갑자기 나가려고 할 때는 와 진짜 정신이 약간 혼미해졌거든요. Feel like I take something really hard inside out. 어,
그게 다행입니다. 이제 두 달 동안 또 요한에 있는 또 일들도 마무리 짓고 또 우리나라도 정책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고 태국도 이제 입국이 좀 쉬워질 수 있고 그냥 코로나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다행히 비자 연장 완료. 와, 천만 다행이다. 고마워.